저는 미술원 이번 12회 졸업생 유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존재감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존재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만들어서 나눠주거나 받거나 교환하는 작업들을 주로 했었어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시간이나 정성이나 관심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시간이란 거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막연히 일상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잊지 않은 것들, 그런 시간들을 찾아서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그 시간을 같이 겪고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느낀 기록들이 저의 작업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안산에 원곡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에 우연히 갔다가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이. 그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일상이라던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루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그런 자유는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자유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간을 찾아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하루의 일당을 선물하고 그 하루를 원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같이 계획하고 해서 지낸 하루를 기록한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쉬운 일은 없겠지만 사람들 만난다는 게 진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에 담긴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람들하고 만나고 알아가고 또 이런 하루를 보내기까지의 많은 시간들이 들고 또 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관계이다 보니까 자꾸 생기고 제 맘대로 관계라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지만 돌아보면 기억에 남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생일이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선물을 할 때, 밤을 새서 뭔가를 만들고, 원래 그리고 만드는 건 좋아했지만, 나만이 뭔가 내가 잘이 사람을 알고 있고, 나밖에 줄수 없는, 이 세상에 팔지도 않고, 나밖에 줄수 없는 뭔가를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뭔가를 만들어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런 때 사람들의 되게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반응들을 접할 때마다, 존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더큰 그동안에 쏟았던 시간과 뭐 밤을 새고 한 것들이 잊혀질 만큼의 존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기쁘고. 그래서 그게 미술을 하게 된데큰 계기가 된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를 주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그것도 저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서로 뭔가를 주고 받을 때 사람들하고 주고받을 때, 다른 것들, 뭔가 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같은 이 원곡동에서 만난 사람들하고의 작업인데요. 여기는 내 사람과의 하루를 보낸 기록들이 있지만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도.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에 하루의 일당을 가지고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모으려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이 원활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대한 그런 이날 하루 동안 어디 가서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딱 명료하게 설명이 되지가 않고 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터뷰로 뭔가 따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전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다른 식으로 시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그런 담겨있는 마음, 그런 숨을 풍선에다 불어넣어서 원하는 색깔에 원하는 크기만큼 불어넣은 풍선을 갖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모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밖에 트럭 같은 경우는
이 작업하고는 크게 연관이 있진 않지만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꼭 하고 만들고 싶었던 제 이동 작업실이에요. 이제 네, 졸업하게 되면 뭔가 다들 작업실도 마련하고 싶어하고 하는데 저는 주로 작업을 학교에서만 하지 않고 주로 새로운 공간에 가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는 거를 좋아하고 여러 매체를 그때그때 제가 원하는 매체를 그때그때 쓰고 싶기 때문에 그런 여러 장비라던가 그런 거를 모아놓은 이동 작업실을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트럭은 어떤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는 제 이동 작업실이자 제가 쉴 수 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만들고 있는 공간이에요. 뭔가 항상 학교 다니면서 생각했던 건데 뭔가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가 된다 이렇게 지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의식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찾고 내 방식대로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다시 또 그걸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어딘가에서 계속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